네, 이번 학기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2학년도 수능 나영 국어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지 FS가 지금 정적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근데 어떤 형태냐면은 적분 구간에 지금 뭐가 보여요? 변수가 지금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X에다가 1 들어가면은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라는 얘기가 될 거고, 이 같은 거 들어가면 0부터 2까지 정적분해. 그래서 이 적분 구간 자체가 변수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가 뭐가 있어요? 우리 a부터 상수 a부터 변수 x까지 ft, dt 자, 이 함수를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결론은 이 적분 변수 t죠 지금 거기다가 그냥 변수 x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등장을 하겠다라는 정리가 생각을 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뭐 해주자고? 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자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적분 변수 t 대신에다가 x 변수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x세제 곱빼기 1이 되겠구나. 괜찮죠? 따라서 라지 f'2를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으니 x에다 2 갖다 집어넣어주면은 정답은 뭐가 되겠구나? 7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